슬로벤스코 신문 끄럽기 제8호가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조상화를 모시고 그이께서 조국 통일위협에 쌓아 올리신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그래서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영도하셨다고 하면서 조국 해방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신문은 김일성 동지께서는 한평생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화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위협 실현에 바치셨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 통일 3대 헌장인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발의하시어 통일운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격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 주석의 위협은 오늘 김정일 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2돌과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6돌세 즈음에서 체스코와 오스트리아에서 좌담회와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체스코 프리브람에서는 5월 27일 좌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좌담회에는 체스코의 정당 단체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좌담회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인류 앞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 올리신 데 대해서 높이 칭송했으며 앞으로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연대성을 보낼 것을 확언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위인에 있는 김정일 주체사상연구 청년소조에서는 5월 26일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소조 책임자는 보고에서 조선노동당이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됐다고 하면서 조선노동당의 역사는 곧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각하의 위대한 혁명활동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사의 모든 역량을 정동원 총집중할 때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개성시 용산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모내기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모내는 기계 운전공들은 기대정비를 깐지게 해서 매일 만가동함으로써 모내기 실적을 부쩍 올리고 있는데 이들은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답게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소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모를 내고 있습니다. 뜨락도로 운전수들은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소리치기를 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모내기가 끝난 논판들에 대한 병충해 예찰 사업과 비료주기를 비롯한 논표 비료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개성시 화곡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모내기 전투를 마감고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모내기가 마감 단계 들어선 시기에 맞게 모든 영농 공정들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면서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농사를 본때 깨지어 풍년 가오를 안아올 불타는 요리를 안고 소리치기와 못뜨기, 모내기를 비롯한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깜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농장으로 달려나온 인민군 군인들과 함께 군민일체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매일 모내기 실적을 부쩍 올리고 있습니다. 6.18 건설 돌격대 함경북도 여단 김책시대대 돌격대원들이 승리의 신심도 높이 삼수발전소 온제 신격 진흙쌓기 공사를 마지막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대대 지휘관들은 모든 돌격대원들을 돌격전위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선교양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는 한편 전투 조직과 지휘를 팩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대에서는 표토층 제거와 작업장 정리를 선행해서 진흙원천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돌격대원들이 앙양된 요리에 맞게 노력 배치와 작업 조직을 짜고들어 진흙 상차 시간을 종전의 근 절반으로 단축함으로써 진흙 운반의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대에서는 질 보장에 큰 힘을 놓고 있는데 엄격히 선결한 진흙만을 실어내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운제공사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운전사들인 권영도, 현역 동무들은
자공자수 체계를 철저히 세워 언제나 화물자동차들의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매일 250립방미터 이상의 진흙을 실어나르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특파기자실에서 보낸 소식에 의하면 리송강 발전소가 나날이 거창한 자태를 드러내며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자립갱생 간고분투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해서 보조 온재를 성과적으로 완공한 이걸 건설자들과 청년 돌격대원들은 마음의 단계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기본 온재 콘크리트 치기와 사속 온재 쌓기에서 연일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속 온재 쌓기를 맡은 건설 기동대의 운전사들은 중량 화물 자동차와 중기계들의 실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면서 토량 운반을 혁명적으로 해서 총 송토량의 95% 이상을 해제끼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동 수력건설 연합기업소, 리송강 수력발전 건설사업소, 황해북도 청년 돌격대의 일꾼들과 지휘관들은 공사 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 들어 공사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건설 속도를 부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원재 콘크리트 치기를 맡은 건설자들은 골재와 모리를 원만히 보장하면서 기대들의 만가동을 걸어 기본 원재의 접두부 콘크리트 치기를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중국신문 조선문고 5월 23일부가 조선 국가 목표로 소프트웨어 강국 건설을 추진 이런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에서는 정보기술 발전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면서 이미 여러 프로그램들이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은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조선 컴퓨터센터, 평양정보센터,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여러 기관들의 대규모 기술 역량이 있으며 정보기술 분야의 후비 양성기지가 긋진하게 꾸려져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살인집단, 학살집단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지난 5월 29일 미국 언론을 통해 지난 조선전쟁 시기 미군에 의해 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이 미국 정부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공개됐다고 밝힘으로써 민간인 학살 만행이 미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감행됐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은 더 이상 진실을 감추려 하지 말고 이에 대해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모든 국민이 미군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자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렸던 37차 남조선미국 연례안보협의회 때 미군의 훈련 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남조선 강점 미 공군 무력을 철수시키겠다고 남조선 정부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월 29일 남조선 국방부가 공개한 주요 국방 현안 자료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에 의하면 미국은 당시 회의에서 매양리 사격장 폐쇄 이후 미 7공군의 훈련량이 급속히 감소돼서 조종사들의 기량 및 사기 조화가 우려된다는 의문이 하면서 남조선 측의 훈련장 확보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미 7공군 무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의 협박에 굴복한 남조선 정부는 지금 직도 사격장을 미 공군이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가 하면 28억 원을 들여 8월 말까지 자동 채점 장비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